자, 여기다 콩나물 100g 넣어줄게요. 야, 진짜 시원하겠다. 아우, 시원하죠. 야. 자, 불 올려주시고요. 콩나물은 시원하지, 시금치는 달달하고 구수하지. 오늘 국은 끝났습니다. 이게 이제 또 하나 비법 나가는데요. 시금치가 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요. 데치지 않는 거예요? 네. 사실 시금치를 데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. 안 데치면 혹시 풋내가 날 수가 있어요. 여름에 좀 잎사귀가 너무 크고 그럴 땐 풋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쳐서 하는 거고요. 겨울 시금치는 데치실 필요 없어요. 기억해야겠다. 그다음에 이제 부재료는 저는 대파 한 대를 송송 썰어 넣습니다. 대파 들어갑니다. 시금치가 빨리 익으니까 지금 더 될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되죠. 끝난 거죠. 네. 네. 청양고추 두 개. 이건 취향입니다. 네. 그다음에 홍고추 한 개. 아유. 자,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보고 바뀌실 마음 없나요, 지민 씨? 아, 비주얼은 예술이네요. 진짜. 지민 씨 바뀌었어. 들켰어 지금. 지민 씨 바뀌었어. 육수 너무 치사했어. 근데 인기상이 바뀌었잖아. 뭐 제일 중요한 거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? 맞아. 그거 드셔야죠. 우리가 항상 국 넓게. 그렇죠. 네네네. 무조건 넣어야 돼요. 다진 마늘이에요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을 넣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이미 지난 거 같은데. 아니에요. 미리 넣는데. 끓을 때 넣어야죠. 자, 시원하고 그 마늘의 향 그대로 살려주려면 마늘을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에서 된장의 냄새가 약간 날 수 있는 것들을 이 마늘이 다 잡아줘요. 소미 씨가 지금 계속 나오는 비법 중에 몰랐던 걸 계속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. 마늘은 마지막에. 진짜 몰랐어. 마늘, 다진 마늘을 마지막에 넣는 건 처음 알았어. 요즘 정말 날씨 쌀쌀하실 때 몸이 뭉클들는데 이럴 때 시원하고 깔끔한 이 시금치 된장국에 탁 밥만 말아 먹으면 다른 반찬, 열반찬 필요 없을 거 같아요. 필요 없죠. 그쵸? 향기에 이미 미친 것 같아요. 에로데스. 그래서 이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. 냄새가 미쳤다. 이 구수한 냄새, 진짜 된장 구수한 냄새, 단맛. 단내가 오는 단맛. 시금치 된장국 끓일 때 꼭 콩나물 넣어야지.